신령합시다. 예수님의 신령합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순종을 안 하니 네 자녀들이 순종 안 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맞았어요. 제가 순종을 안 하니까 내 자녀들이 제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뭔가 하여드리고 싶은데 나이는 있고 몸은 빠르지도 않고 마음은 오히려 육신이 약하다고 써먹어야 되는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피곤함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거기서 이사를 가게 달라고 생명수의 교회 자리가 내게는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영에 일해야 되지, 육에 일해야 되지. 이거는 거의 18년 동안 남에게 대접하느라고 손으로 수고를 하다 보니 체력이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좀 여기서 이사를 가면 농사일에 밭에 가서 신경 안 쓸 것 같아서 이사를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어찌할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어찌할고 하는 제목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 마음이 크게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자 베드로와 다른 사도를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37절의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말하는 애 말에는 두 가지 물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로 예수의 죽인 죄가 이처럼 죄가 될 줄을 미처 몰랐다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으로 물음을 합니다. 나사로 예수를 죽인 죄가 이처럼 죄가 될 줄을 미처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합니다.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살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함께 묻고 있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면 이 질문은 비난,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몇 군데 동일한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설교를 듣던 사람들도 이 질문을 했죠. 세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하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찌 할고 하는 물음입니다. 영생을 촉구하는 율법사에게
주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담에서 도성에서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하늘에서 비추는 큰 빛 아래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요? 라고 묻는 예수님은 바울을 그 자리에서 거꾸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질문은 성경 여러 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도 이런 동일한 말을 합니다. 지키던 감옥의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있은 후에 죄수들이 마구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을 때 칼을 빼어 자극을 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지요. 그때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향해 외칠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과 저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 앞에 많은 질문을 내어놓습니다. 간수들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은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커다란 질문 앞에서, 작은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묻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거라고 대차 묻는 우리의 인간 속에서 비명 아닌 비명을 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없었나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오늘날까지 아마 인간들이 던졌던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많은 문제에서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질문 앞에서 해결책을 구하고 또한 그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살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설교도 잘했지만 상담자의 책임도 잘 담당한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읽어줍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대답을 해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구원받고 새롭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영과 육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대답은 그때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대답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통용될 수 있는 표준이요 대안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에게 시원하게 주는 인생의 승리, 영적인 승리 방법을 다시 한번 깨닫게 시간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삶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첫째 할 일을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의 말로 헬라어로는 마테노니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방향을 바꾼다 또는 뒤집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거꾸로 된 상태에서 우리가 뒤집으면 바로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게 되겠죠. 방향이 잘못된 자는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메토느냐, 즉 회개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따르던 사람이 거기서 뒤집으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지옥으로 향했던 길에서 180도를 방향을 돌이키면 천국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향했던 사람이 방향을 돌이키면 교회로 향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이 반쪽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모든 것을 다 바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뉘우치면 돌이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만날 그 모양 그 꼴꽃은 반쪽 회개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죠. 뉘우쳤으면 거기서 곧 돌아서서 그것이 회개 메토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뉘우쳤으면 내가 거기서 돌이킬 것뿐 아니라 대전에서 서울 기차를 탔는데 그 도중에 기차가 서울행이 아니라고 생각됐으면 바로 즉시로 서울행으로 바꿔 타야만 우리의 삶이 회개가 되고 우리의 생활과 언어와 행실이 회개될 줄 믿습니다. 기차를 바깥하는 목적지에 바로 도착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온 길이 잘못된 길을 알았더라면 즉시로 거기서 180도로 돌이켜서 회개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기서 죄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그 회개책을 물을 때 회개를 먼저 제시를 했어요. 가장 안정되고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회개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개를 하되 철저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반쪽짜리 회개는 하시지 말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회개만 말고 행실로 따르는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는 민족의 해결의 길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나라도 역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로 서지 아니하면 반쪽짜리 같은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믿음을 봅시다. 세례 요한은 젊고 젊음에서 한 가지 설교 제목으로 지금까지 외쳐왔던 사람 중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뒤에 길을 예배하느라고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
부디 가까워느라고 외치는 세리관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칭찬하기를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한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었지만 회개는 성령을 받는 비결입니다. 회개하고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는 회개는 예수님의 소원이죠. 베드로서 3장 9절의 말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는 우리 예수님의 소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본문 38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회개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가슴을 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습니다. 팔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살면서 알게 된지 모르게 된지 많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서도 행동은 돌이키지 않고 언어도 행실도 생활도 바뀌지 않는 회개가 그게 과연 회개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게는 왜 응답이 없까? 내게는 왜 축복이 없을까? 나는 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까? 그거는 철저한 회개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그걸 돌이켜 짓지 않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회개를 하면 형통의 비결이 있음을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하여 고민해서 구원을 받으며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는 상책이 아닐까요? 죄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의 비정상인 관계를 말을 하죠. 그리고 회개는 그 비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교통하게 된 것을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완전히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란 하나님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며 그리고 제사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속일 길이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는 속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부채에 대한 탕감권이 채권자에게만 있고 채무자에게는 없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인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주시지 않는 한 그는 언제까지나 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제 아래에 있는 한 심판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심판대 아래서 우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주신다는 말은 바로 도말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전과 우리의 죄가 없었던 그때를 똑같이 기록을 남기고 우리의 죄가 죄했던 그 순간에 모든 걸 불태워 없어지는 것처럼 죄 자체를 말살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사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아주 처치를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인정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다가 변화받고 회개하다가 치료받고 회개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다가 승리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형통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늘 동행하고 축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한 그 다음에는 우리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초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을 믿고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구주로 믿어 그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아야 하며 율법과 도덕적인 면에서 모든 무할례 같은 귀한 사랑으로 모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열렬한 유대인들의 증거를 했던 사도 바울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로 만들어 주셨고 건강하고 도덕적이고 고릴로 같은 그런 사람도 세례를 받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기인하지 아니하면 그 어느 것도 일제히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철저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죄의 문제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바로 회개하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자신이 업적이나 또한 자신의 선행이나 인격을 지나치게 믿는 나머지 예수님께 설 만한 땅을 내어놓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그 어떤 종교인이나 도덕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기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설 땅이 없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은혜를 잘 간수하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계속적인 신앙 성장으로
열매를 맺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둠의 세력과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구하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회개하는 심령에서 출발하는 것을 믿으시고 은혜의 발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이 연약하고 심히 힘들어할 때 나는 이분 저분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이야기할 때요, 25년 그 정도 되면서까지 저는 목사 안수를 못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전도사의 사명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귀하기 목사의 그 안수에까지는 저는 갈 수 없다고 주님 앞에 요리되고 철이 빼는 것이 거의 25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교회가 성도들이 막 반씩 넘게 나눠지는 바람에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는 순간 차라리 그 시간에 기절해서 나를 하나님 데리고 와 주십시오. 데리고 와 주십시오. 했지만 데리고 가기커녕 그냥 살아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다 안수식을 하고 나서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발발 떨려서 강대상을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남을 전해놓고 살려놓고 나 죽으면 어떻게 하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봉사하고 원신하면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냐고 그대로 복을 주지만 설교만큼은 잘못하면 하나님께 심판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잘못 증거하다 보면 그들에게 내가 잘못 가르쳐 나도 지옥가고 남도 지옥가게 할까봐 얼마나 두려우는지 강대상 올라오기만 하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말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쓰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쓴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하나님 그럼 못난 저니까 감사해 쓰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 내 입술에서 쉬지 않냐고 말이 나오는 자체가 내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면 그 또 예배 때가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울 수가 없는 거야 울 수가 그러면서 나 떨려서 못 올라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어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물으면 주님은 올라가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냐면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성경 몇 장 부르고 이렇게 말해 저렇게 말해 막 이렇게 알려주셔요. 그러면은 나는 여기를 올라와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은요 아는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고 들리는 것도 많고 많은 것이 아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장장 1년을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을 자꾸 부르게 합니다. 뭐 때문에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쓰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나갔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부담이 많이 와요. 부담이 와서 하나님 그래도 또
걸려서 힘들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 어떡하면 좋아요. 거기도 또 목사님들도 많이 있죠. 성도들도 있죠. 그러니 나만 꽤 쳐다보겠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 눈이 참 딴 데로 봤으면 좋겠어. 제가 이거 다 봤으면 좋겠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자꾸 올라오기만 하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저들은 뭐 다른 목사님들은 아는 것도 많고요. 듣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많대나 아무것도 벗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이거 알지도 못하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올라오면 내가 성경 66권에 다 써놨느니라. 복과 저주도 써놨고 내가 형통의 축복 내가 근심 걱정 해결받는 문제도 내가 66권에 다 써놨느니라. 이 말씀 하시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강대상지에서 기도하다 말고 박수를 팍 쳤더니 그 앞에 뒤에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맞아요 맞아 하나님 맞아요 이랬고 나니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서 토끼처럼 쳐다보는지 얼마나 기쁜지 그게 기쁜지 감사한지 하나님이 66권에 다 써놨다고요. 내가 잘되고 못되고 내가 복받고 네가 저주받고 나가도 복과 들어가도 복과 모든 문제 해결 방법 다 여기다 써놨으니 걱정 말라는 거요. 그러니 내가 안 기쁠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 그쪽에서 벌렁벌렁 뛰고 소리를 들으면 감사하다고 소리를 빚지만 방 못 뛰다가 성부가 있는지 그게 살았다고. 그래 놓고 살아보니 지금에 와서 하나님 말씀 어느 날 네가 목사들 앞에서 서서 설교를 할 것이다. 아유 주님 별 말씀을요 그만하세요. 나는요 성도들 앞에서도 팔벌 떠는 사람이 무슨 목사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아유 주님 그 소리는 거둬주세요 하면서 그 말하는 소리가 다른지 오래되어서 이렇게 섰습니다만 오늘의 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목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 말이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렇게 설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1.1회로도 틀림없이 회전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지금에 와서 믿고 저는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은혜에 우리가 쫙 간수하게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는 인생 믿음의 생활이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가야지 뒤로 신뢰하는 자가 있을까요? 뒤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우리 하나님 죽은 고기는 물로 또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헤엄을 치고 앞으로 날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바로 계속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열매 맺고 저 천국을 평대 삼아 우러나 저러나 지치려고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자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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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